안녕하세요. 다한증입니다. 엔화가 떨어진 혼란의 틈타, 일본에서 기타를 어떻게 싸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구독자 6,000명도 안 되는 하고 유튜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회수 1만회라는 높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 영상의 말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기타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개괄적으로 쭉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경험 플러스 이제 조사한 것들을 합쳐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얼마까지 면세가 되냐? 내가 관세 혜택을 어느 정도 비싼 기타까지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들여올 때 어떻게 들여와야 하느냐? 수하물로 붙이면 부서지지 않느냐? 아니면 뭐 비행기에 들고 탈 수는 있는 거냐? 요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런 뉴스가 3일 전에 떴는데, 밴드 붐은 오는가? 여러분은 밴드 붐이 올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뉴스에서 예시로 나온 밴드들이 데이식스, QWER,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실리카겔, 이렇게 거의 뭐 대중밴드 3대장. 요즘 케이팝 시장에서는 밴드들의 인기가 돋보인다라는데, 밴드 붐이 올지 모르겠네요. 왔으면 좋겠네요. 기타도 많이 팔리고. 아무튼 다시 보면은 관세사님이 답변했습니다. 악기의 경우 모든 HS 코드가 관세율 8%, 부가세 10%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악기를 한국에 가져올 경우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대략 1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8%라고 기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뮬에서는 또 18.8%라고 하네요. 뭐 넉넉 잡아서 19%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 자,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세청 사이트고요. 우리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에 들여오면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 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생년월일 대충 90년, 저는 90년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고, 아니요, 범위를 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 악기는 술, 담배, 향수 다 아니고,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악기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스피커랑 음향기기 또 기타 물품이랑 그 비율이 동일해서 기타 물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일본에서 20만 원, 200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68,150원의 추가 세금을 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요 부분인데, 미국 달러로 800달러 이하의 악기를 사올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따로 입국할 때 추가 세액을 내지 않아요.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800불이면은 대략적으로 110만 원을 넘어가는 악기면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 부가세를 내요. 그런데 여기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관세 감면액 30%가 적용됩니다. 이 자진 신고가 되게 거창한 말 같이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입국할 때 이제 세관 신고를 할게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경로로 가서 이제 종이에 적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대부분은 그쪽으로 안 가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기타가 미화로 800달러가 넘으니까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30%를 까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세 범위
800달러를 초과하는 810달러짜리 기타를 샀다고.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달러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1450원이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요. 30%까지 감면 받았을 때 1450원이라는 추가 입국할 때 관부가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만원 정도가 지금 완전 면세 한도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뭐 팬더 기타에서 한 200만원짜리 샀다고 칩시다. 20만엔. 그러면은 68,000원에 추가 금액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20만 곱하기 8.76, 175만 3천원 더하기 저희가 내야 되는 예상세액 뭐 대략 7만원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 기타가 총 일본에서 사올 경우에는 182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타가 한국에서 얼마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략 11만엔 이하인 면세 범위 800달러 이하 가격인 악기일 경우에는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초과했다. 이 20만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두 배 초과한 거죠.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반드시 입국 시 하시고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7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살짝 감이 안 올 수 있죠. 실제 악기를 두고 한번 보고 제 거 있나 볼까요? 제 거? 제 거. 밴더 퍼포머 서프그. 네. 제 거 있네요. 해외 구매 제외하면 지금 제 팬더 기타의 시세는 240만원 정도 되네요. 요거 그대로 일본에서 얼마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겠죠? 역시 없는 게 없는 이시바시 악기. 저는 오늘부로 이시바시 악기를 네,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오차노미즈에도 있고 신주쿠에도 있고 이케부쿠로. 아무튼 여기도 가격이 고정이 돼 있네요. 204,380엔. 아주 낮은 확률로 면세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마다 가끔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될 거예요. 심지어는 대부분은 이미 그 기타에 면세된 가격, 면세 안 된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병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권을 직원한테 보여드리면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곱하기 0.9 183942고요. 우와, 162만원. 아까 얼마였죠? 230만원이었죠? 갑자기 제 채널이 삭제되면 이 어딘가로 끌려간 겁니다. 162만원. 70만원 차이가. 이거 보치 기타를 싸게 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거겠죠? 미국 달러로 봤을 때 얼마인가? 아쉽게도 800달러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1171달러 빼기 800. 자, 371달러가 초과되는 금액이죠? 자,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소비세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금액이 기준일까요? 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악기에서 10%를 까서 저희는 구매할 수 있고 그 10%를 깐 금액에서 얘가 800불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따져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아까 이 일본에서의 가격이었던 정가였던 204380을 10% 세금을 빼볼게요. 저희는 여행객이니까 0.9 곱하면은 183942N이 나오고 요 N을 하나로 환산하면은 16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162만원 정도가 물건의 가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얘는 800불 초과하는 악기니까 저희가 초과 세액을 지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 10%를 제한 가격에서 계산을 해보면 관세청에서는 5만 3천 원이라고 알려주네요. 여기서 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360원 하면 뭐 대략 170 정도가 나오네요. 170 정도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제 238만 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70만 원 이득 본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 영상은 아무래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를 저희가 직접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메모장에 적었는데요. 자, 일본에서 악기 싸게 사는 법. 살짝 비싼 악기 버전. 비싼 악기란 한국으로 들여올 때이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해당해서 추가 세액을 지불해야 하는 악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제 메인 기타인 팬더 아메리칸 퍼포머 스트라토캐스터 험 싱싱 모델은 한국에서 238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일본 이시바시 악기에서는 20만 4,380엔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현지에 가서 구매를 하면은 10% 감면을 해줄 거예요. 매장에 꼭 미리 물어보시고 면세 가능하냐고 확인하신 후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여권에도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악기의 구매 가격은 이 18만 엔이 되겠죠? 이 18만 엔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1,171달러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한국으로 입국 시 기본적으로 1인 기본 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면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세액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71달러에서 800 빼면은 371달러죠. 그럼 371달러에 대해서만 초과 세액을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그 종이에 쓰는 신고서 있죠? 그걸로 신고를 하시면은 원래 내야 되는 추가 세액에서 30% 감면하셔서 낼수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가 된 자동 계산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인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이고요. 이제 기타 물품으로 검색했을 때 아메리칸 팬더 퍼포머 험싱싱 모델 구매하면 예상세액 추가로 5만원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은 최종 금액을 보면 뭐 170만원이라고 하죠? 170만원이에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자, 니펜 퍼포머 험싱싱 모델을 한국에서 네, 인터넷 구매하면 뭐 대충 240만 원, 그리고 일본에서 사오면 그냥 3만 원 올릴게요. 170만 원, 네, 70만 원 이득. 이 돈으로 왕복 비행기랑 저렴한 호텔 정도. 자,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비싼 악기가 아니라 지난번 보치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악기였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내지 않아서 이런 계산은 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훨씬 비싼 미펜 악기로 검색해보니까 여전히 70만 원이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각자 사고 싶으신 악기가 뭐 다르겠죠? 깁슨도 있을 거고, BRS, 뭐 누군가는 뭐 퍼시피카,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일본 악기 사이트에 있는 가격에서 10%를 까시고 그깐 금액이 미국 달러로 800달러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 가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800달러 이상이다. 그러면은
2.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N 기준으로 그리고 그 10% 까인 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누르시면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불하실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화로 환산, 그리고 요거는 원래 원이죠. 이렇게 합치면은 실제로 본인이 얼마를 내야 할지 대충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구매하는 거랑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떤 악기는 한국이 오히려 쌀 수도 있고요. 어떤 악기는 아까처럼 뭐 70만원의 이득을 보고 일본에서 사오는 게 저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높아심의 얘기를 하자면 일본을 굳이 가가지고 사올 이유가 있느냐, 뭐 악기도 무겁고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한국에서 뭐 클릭 몇 번으로 차라리 비싸게 사겠다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여행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고 일본을 요즘 계속 엔화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일본 여행을 다들 요즘에 한 번쯤은 가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겸에 이 악기까지 구매해서 오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모로 뭐 불안하고 불편해 보인다 싶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아쉽겠죠.